괴짜는 자연 앞에서 깝치지 말았어야 했다. 제주도는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드론 날리기 힘들다던데 아무것도 아니네. 초속 10m 정도 불어도 아무 느낌도 안 나네. 파도랑 같이 웨이브도 타주고 너무 쉬운데.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고 파도가 쳐도 이렇게 조공 비행하면서 전부 싹 다 피해주면은 진짜 멋진 영상을 다. 아. 아니야 나 죽는다. 유 메이크 미 크레이지. 괴짜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돌고래를 찍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어? 피곤하노 근데. 돌고래 촬영 전부터 이미 저질 체력이 된 괴짜. 하지만 불안 요소는 괴짜의 저질 체력뿐만이 아니었다. 야생 돌고래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뭔가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온다.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고 파도까지 높은 상태. 아무리 돌고래를 찍고 싶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미친 괴짜는 아니었다. 미친 게 확실했다. You made me crazy. 이미 떠버린 드론, 돌고래나 제대로 찍었는지 같이 살펴보자. 악조건 속에서도 드론으로 돌고래를 멋지게 담아낸 괴짜. 정말 자랑스럽고 기특한 게 아니라 괴짜는 돌고래를 찍지 말았어야 했다.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돌고래 촬영 성공은 괴짜에게 쓸데없는 근자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무리한 비행을 하고 마는데. 크레이지를 외치더니 진짜 미쳐버린 것일까? 아니면 제주바다 물귀신을 올려버린 것일까? 계속해서 미친듯이 수면으로 돌진하더니 결국 이것이 괴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니?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보내기가 힘들잖니. 내가 어디가 좋니?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잖니. 그리고 너 정도면 훨씬 좋은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던 괴짜는 바로 제주도로 다시 향했다.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12일이 지난 후에나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제주도입니다. 저번에 빠진 드론 찾으러 다시 왔어요. 내가 찾고 만다.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이 자존심 있지. 겨우 이 정도 수심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이거는 굴욕이지, 굴욕이야. 나 찾고 만다. 딱 봅시다. 괴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건 아니었다. 괴짜가 날린 FPV 드론은 시야 영상이 무선으로 헬멧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추락하기 직전까지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 지도와 구글어스를 이용해 바위 지형의 정확한 모양을 파악한 뒤 추락 포인트와 노란 건물 CU의 위치를 로드뷰로 확인하고 삼각형을 그려서 아주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괴짜였다. 하지만 2주가 지나버린 시점에서 정확한 추락 위치가 의미가 있을까? 하늘에서 봤을 때 바닷속은 모래가 아닌 바위가 가득한 지형이라 드론이 파도에 휩쓸려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수심 또한 4에서 10m 정도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수심이었다. 괴짜는 이전에도 몇 가지 경험이 있었다. 스마트폰을 주우러 해운대 바다에 갔다가 만 원을 줍기도 했고, 하지만 괴짜는 현타에 빠진다. 겨울 제주 바다에서 감귤을 까먹기도 했으며 숨이 딸린 나머지 귤을 억지로 우겨넣는다. 수심 10m의 관바다에서 음악도 들어봤을 만큼 다양하고 이상한 바다 경험이 있었으니 이런 가능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잠수상비를 챙겨 제주도를 방문한 괴짜였다. 요거 잠수복은 물을 묻혀야만 입을 수가 있는데 여기 마침 온천이 있네요. 여기서 입으면 되겠다. 뭐 주변에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오우차. 오우차. 아직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우선 안전을 위해 촬영 장비 없이 바위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하는데, 와, 일단 장비 없이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분명히 주위에서 체크하고 갔는데 드론이 떨어진 데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촬영 장비를 이제 차고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물이 흐려가지고 찍을 게 없어. 찾을 수 있을려나? 이 가느다란 허벅지로 잠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숨을 크게 쉬고 힘차게 입수해보는 괴짜. 제주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맑지 않은 시야에 당황한 괴짜. 액션캠 촬영범보다 눈으로 보이는 시야가 더 적었다고 하는데, 들어간 지 1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신감이 줄어드는 괴짜였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선 안 되는 법. 추락 지점 근처에서 첫 잠수를 해보는데, 물고기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곧바로 다시 잠수를 해보는데 이번엔 작은 수초와 물고기들도 보인다. 그리고 바위 지형을 보아하니 멀리 휩쓸려가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주기도 하면서 바위 틈 사이에 끼인 드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한 괴짜였다. 드론은 보이지 않고 애꿎은 뿔소라만 보일 뿐이다. 잠시 숨을 돌리는데 흐린 날씨가 마치 괴짜의 기분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드론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바다 생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젠장, 보고도 커플인 세상이다. 땅 위나 바다 밑이나 커플은 존재했지만 수상한 괴짜의 드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파도에 멀리 떠내려간 것일까?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가는 괴짜였다. 2시간 연속 수십 번의 다이빙으로 지친 괴짜. 잠깐 추락 지점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받을 수가 없네. 사실 드론 추락 지점이 돌고래 포인트 길목이라 돌고래 수중 촬영에 희망도 갖고 있던 개짜였다. 돌고래 투어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돌고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나 안 나. 아, 제가 집에 가고 싶다. 개짜에게 돌고래나 드론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손님이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잠수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새인 가마우지였다. 괴짜가 시체처럼 물 위에 떠 있어서 위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리고 저 멀리 잠수에서 사라지는 가마우지. 괴짜의 그녀도 저렇게 사라진 걸까? 가마우지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물고기들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닷속의 시야가 아쉬울 따름이었다. 에너지 충전과 액션캠 교체를 위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춥고 드론은 곱빼기도 안 보이고 돌고래도 곱빼기도 안 보이고 뭔가 사서 고생만 하다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오고 있다. 내가 드론을 찾을 수 없다면 촬영이라도 되라는 마음으로 360도 촬영이 가능한 액션캠을 찾는 괴짜였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입수하는 괴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전보다는 물속 시야가 훨씬 좋아졌다. 입수하자마자 괴짜를 반겨주는 녀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숭어떼이다. 왠지 이 녀석들이라면 괴짜의 드론이 떨어진 위치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괴짜였다. 드론 추락 지점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입수하는 괴짜였다. 가마우주도 보고 물고기들도 많이 봤으니 이제 드론만 찾으면 되는 거였다. 잠수하고 또 잠수하고 다시 잠수하고 또 잠수하고 드론을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괴짜였지만 드론의 뜻자도 보이지 않았다. 계속된 노력에도 드론을 찾지 못하자 많이 화가 난 괴짜였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다. 드론을 찾지 못해 많이 화가 난 괴짜였지만 제주도 바닷속의 아름다움은 그런 괴짜의 분노를 달래주기에 충분해. 충분하지 못했다. 오직 드론만이 괴짜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고 괴짜는 또다시 잠수했다. 포기할 법 하기도 한데 독한 놈이다. 하지만 드론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애꿎은 보고에게 짜증만 내는 괴짜였다. 드론 수색이 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뭔가 이상한 미역을 발견한 괴짜. 슬쩍 다가가 보는데 괴짜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와, 깨부도 있다, 깨. 깨부도 있다, 깨. 4시간의 수색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드는 괴짜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작 아닙니다. 이런 비싼 주작 못합니다.
걸렸어. 나 10년 삭은 것 같노. 건질 수가 있네요 이게. 2주 지나서 왔는데 꺼질 수 있을 것 같더라니까. 그래, 아유 진짜 노프로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드론 자체는 방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닿자마자 고장이 난 걸 알고 있는 괴짜였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자체 방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무려 2주간 민물도 아닌 수심 4m의 바닷물에 빠져 있었기에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은 괴짜였다. 바다에 12일 동안 빠져 있던 고프로를 대충 물로 씻고 본 모습입니다. 여기 배터리 있는 부분을 열었는데 일단 겉보기로는 전혀 물이 침범한 느낌이 없는데 과연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완전 물기 1도 없어 보이는데 전혀 안 센 것 같죠? 설 살아있나? 메모리 카드도 전혀 물기가 없이 깨끗한 기분. 우와, 이거 바로 넣어도 작동할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건조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배터리를 넣어보는 괴짜. 과연 바닷물에 12일 동안 빠져있던 고프로는 잘 작동할까? 잘 됩니다. 바다에 12일 동안 빠져있던 고프로 9. 와. 그럼 대박. 바다에 빠진 고프로 메모리 속에는 어떤 장면이 기록됐을까? 괴짜의 드론이 바다에 떨어진 비극과는 상반되게 그날의 바닷속은 매우 투명하고 아름다웠으며 고프로는 배터리가 닳을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거친 파도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언가 찍어내는 주인을 닮은 액션캠이다. 그리고 괴짜가 드론을 찾으면서 만난 숭어떼도 담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드론이 바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치 괴짜를 부르는 것처럼 띠리릭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이후로도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분량이 촬영되었다. 이 영상이 재밌었고 괴짜가 고생했다는 느낌이 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